목포 시민들의 위대함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릴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려 30만이 넘는다는 신천지 코로나19 전파의 매개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방역 협조하지 않았죠. 그래서 정부가 명단을 구해가지고 빨리 검사도 하고 방역을 해야 되는데 압수수색하라는 국가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쥐꼬리만한 도지사의 권한으로 정치 생명을 무릅쓰고 그 사교 집단의 본거지로 쳐들어가서 명단 확보한 사람 누굽니까? 우리 프리랜서, 무슨 배달 노동자, 동네집 주인, 베라 아로마 주인, 뭔 죄가 있다고 국가가 해야 될 방역을 대신 책임지면서 완전히 망해가야 합니까? 우리가 모두 책임져줘야죠.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게 정의이고 공정 아닙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정부가 해야 될 거 우리 국민들이 대신하느라고 엄청나게 빚졌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갚아줬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피해 입은 거 GDP 19% 지출해가면서 다 갚아줬는데 우리는 왜 쥐꼬리만큼 5%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코로나19 피해 다 복구시켜드리고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으로 우리도 유럽처럼 일상을 신속하게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든 우리의 세계에 내세울 만한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등불 앞에, 바람 앞에 등불이 됐습니다, 여러분. 군사독재로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검찰왕국에서 고생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세상에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선출 권력의 지휘를 받지 않는 수사기관, 검사 말이 됩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정치 보복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정치 보복할 수 있는 구조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손에 왕자를 새긴 검찰왕이 지배하는 나라가 될지, 점을 쳐서 갈 길을 정하는 나라가 될지, 아니면 국민에게 길을 묻고 국민의 손을 잡고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가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기로에 섰습니다. 그 기로에서 여러분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